지금 예산에서는 황토 사과 축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주 비대면이지만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김하진 요리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런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사과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니까 가슴이 벌써 두근두근한데요. 아마 사과 갖고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요. 여기 네 분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선생님 말씀처럼 같이 해주고 계신 오늘의 요리 실습생이네요. 네, 저 이렇게 문화생을 훌륭하신 분들을 요리를 한다니까 너무 자, 기분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옆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홍문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군민을 위해서 힘차게 뛰고 계시는 예산군 의회 이승구 의장님 찾아주셨고요. 네, 본 축제를 주관해 주시고 또 예산 능금농협 조합장이신 권호영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네, 와! 파이팅! 자, 황토사가 요리를 시작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바쁘게 자리를 내주셨으니까 잠깐만 인터뷰 좀 하고 저희 선생님과 요리를 시작할게요. 먼저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충남 혁신도시로 요즘 내포 신도시가 지정이 돼가지고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리고요. 예산군은 요즘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시고 있는 일들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네. 우리 충남 대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군은 이제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우리 대포 신도시 불균형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은 물론 이 대포 혁신도시와 함께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예당 출렁다리를 기반으로 삼아서 우리 예산군을 산업형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늘 우리 충남 예산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한 분 한 분 제가 요리 과정 중에 이것저것 말씀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김하진 선생님께 오늘 네.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건지 저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런가요? 오늘은 이제 사과 차돌박이 구이를 할 건데요. 먼저 사과가 주인공이니까 사과부터 한번 손질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 앞에 사과가 놓여 있잖아요. 네. 사과를 10십자로 일단 갈라주세요. 네. 아. 네. 10십자로. 네. 거기서 한번 갈라주시고요. 손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또 한번 엎어놓고 또 한번 갈라주세요. 사과 엎어놓고, 네. 다 하셨나요? 네. 야, 생각보다 칼질들이 어떻게 보이셔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사과가 단단해서 그런지 무슨 나무 독 패는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이렇게 손에다 왼손에다 들으시고요. 오른쪽에 칼 들으시고 그 씨 있는 부분을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V자로 하지 마시고 수평으로 일자로. 네. 와,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씨를 드시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셨나요? 네 개 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 네 개 다. 선생님 평소 쿠킹 클래스 진행할 때 이렇게 남자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까? 가끔 이제 직장인분들을 할 때는 이렇게 남자분들도 오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네 분을 모시고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니 이게 황토사가 진짜 예산 황토사가 축제 아닌 다음에는 네. 해볼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해보면 잘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군수님. 그런데 그거를 우리 조합장님 다 하셨나요? 예. 네, 그걸 갖다 이제 사과를 이렇게 한번 썰어 주실래요? 그냥 보통 굵기로 이렇게 한번 썰어 보셔요. 엎어놓고. 네네네. 군수님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의원님도 네 엎어놓고 좀 얇게. 가는 두꺼워. 너무 두꺼워? 야.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은 너무 스케일이 크신데요? 너무 두꺼워요. 아직 각자 개성에 따라서 이 두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쪽 가능하면... 조각은 어떠냐면요. 네. 의장님께서는 아주 똑고르게, 똑고르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조합장님께서는 좀 더 터프하게 지금 칼질하고 계십니다. 조합장님 두께도 괜찮으세요. 근데 군수님 두껍고 우리 의원님은 더 두꺼우세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칼질도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집에서 무대면 혼나요. 네. 아 의원님께서는 평소 어떠세요? 사과 요리 같은 거 사과를 잘 즐겨서 드시는지? 예, 잘 먹습니다. 아침 저녁 잘 먹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좀 두껍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한지 선생님께서 칼질도 좀 하십니까? 평소 먹던 스타일로 자르는데 우리 선생님 볼 때는 합격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잘 배워갖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그 접시가 아니고요. 그 앞에 그 쟁반이 있잖아요. 트레이 있잖아요. 나무 트레이로 올려주세요. 일단 아.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이거를 네, 아니 접시 놔두시고 접시는 사과를 올려올 거고요. 네, 일단 거기다 옮겨. 여기다가. 네네네. 네. 일단 거기다 옮겨주시고. 어, 우리 조합장님 이제 과속 붙었어요. 속도 붙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사과 수확하고 맛볼 때 네. 저희 까는 콘테스트도 했는데요. 은근히 지지 않으십니다, 모두들. 의장님도 굉장히 얌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장님 소리 없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이쪽만 자르고 이쪽은 못 해놓은 거네. 자, 그다음에 이제 칼을 놔주시고 프라이팬을 이제 일단 열을 받게 좀 이렇게 틀어주세요. 사람은 열을 받으면 안 되지만 프라이팬은 열을 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차돌을 구워야 될 텐데요. 제가 행사를 하면서 오면서 어디에서 고기를 샀느냐 하면 여기 보면 예산 요 한우 하면 또 예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차돌박이서부터 등심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와.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차돌을 쓸 거예요. 네, 자, 요 그 앞에들 차돌 놔져 있죠? 예. 그게 네. 예산 한우예요. 그거 거기다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한 장씩 가능하면 구워주세요. 손으로. 자, 의원님도 여기 있고요. 네. 네, 조합장님도 여기다 프라이팬에다가 하나씩 올려서 얼렁얼렁 꺼내셔요. 아. 네. 네, 삼겹살 구울 때 드시는 거 아시죠? 네. 펴서 손으로. 아, 손으로. 네, 말려 있어요. 네. 그래요? 지금 요리 선생님 마음이 지금 걱정이 많으세요. 네 분의 제자를 한꺼번에 빠른 네. 시간에 수업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전부 펴서 얘가 핏기만 가시고 이끌어 겹치지 마셔요. 응? 자, 저희 그 정말 훌륭한 예산 한우 자랑을 좀 누구한테 부탁드려볼까요? 예산 한우는 내가 잘한다 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합장님? 자, 이것 좀 뒤집어 주세요. 네. 요리에 너무 집중하고 계세요. 조합장님, 요리에 집중하셔가지고. 예산 한우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예산 한우요. 그 예산에 사과의 고장뿐이 아니라 쌀도 많이 생산되는데요. 한우도 전국적으로 봐도 분단위에서 그다지 비지지 않는 아, 그래? 그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요. 한우촌도 여기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는. 한우촌 있죠. 네. 네. 여기 멀지 않은 그 광시에 한우촌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한우촌으로 고기를 시식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저희 친지 중에 한 분이 여든 드셨을 때 거기서 가족 식사 했던 기억이 나요. 광시 한우촌에서요? 네, 광시 한우촌에서. 그래요? 네. 아니,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니, 제가 말씀을 엿듣는 동안 우리 조합장님 한우는 다 탔어요. 탔어요. 어떻게 말을 쓰니까. 이거 꼴수 나갔는데? 이거 너무 여기 뜨거워. 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들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한지 선생님? 다들 잘하고 계셔요. 아,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바람에 태웠잖아요, 조원장님. 책임지셔요. 지가 먹을게요. 지가 먹겠습니다. 또 한 거는 제가 먹을게요. 자, 우리 홍문표 의원님은 지금 어떠세요?
정신 없으신 와중이시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소감이요. 사과 그리고 소고기를 보니까 네.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질 않아요. 이걸 빨리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리는데 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이왕에 한 말씀 하면은 네. 예산 사과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대표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네. 네. 최고의 또 이렇게 예산 사과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선수촌에서 먹고 있다. 이런 정도 되면은 예산 사과는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예산에 우리가 지금 붙고 있는 소고기는 이 보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이거 한 근 먹으면은 무슨 병이고 걸리지 않아요. 코로나도 이 예산에 와서 이 소고기 한 근만 먹으면은 뭐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까딱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 예산 사과, 또 우리 예산 소고기,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과, 예산에 요번에 좀 많이 우리 국민들이 좀 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면역력을 또 증진시켜주는 사과와 그리고 아주 몸에 좋은 한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사회자께서 이거 예쁘신데 사과 좀 먹었나요? 아유, 그럼요. 제가 매일 사과를 아침에 반 개, 밤에 반 개. 네. 아유, 그걸 또 알아주시네요. 제 미모를.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세요? 백설공주가 사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사과하면 예산 황토 사과 드시고요. 우리 다이시 모양, 백설공주 모양. 예뻐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네. 각자 이렇게 조금씩 진도가 다르신데 제일 빠르신 분은 조합장님이시네요. 지금 거의 다 끝났고 어머 우리 의장님께서도 마지막 조각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쪽 두 분께서 네. 너무 이 저 그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끼리 선생님? 저희 쪽 두 분과 선생님 쪽 두 분의 학생이 네. 속도가 너무 차이 나는데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조합장님도 만만치 않아요. 벌써 다 구우셨어요. 예, 다 구우셨어요. 제가 조합장님, 의장님은 다 구우셨습니다. 제가 고깃집에 가서 네. 고기를 많이 구워봤거든요. 근데 제일 아, 태우셨는데요. 네. 아, 근데 좀 태워서 문제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이쁘게 놓으셨어요. 놓는 건 이쁘게 놔야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놀 때 그 데코레이션도 중요한가요, 선생님? 그럼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잘 부셨어요. 자, 여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 한 켜, 차돌 한 켜, 차과 나 차돌 한 켜 이렇게 돌려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차돌 담으셨죠? 그 다음에 사과가 이렇게 빨끗한 게 이렇게 올라오게끔 손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장갑을 안 꼈기 때문에 집게로 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사과하고 차들하고 곁들여서 드실 거거든요. 네, 이해가셨죠? 예. 자, 의장님 지금 어떻게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시나요? 손으로 하셔도 돼요. 예. 그래. 네네네. 이렇게 또 사과, 예, 차돌, 사과, 차돌. 예예. 예. 의장님께서 네,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다른 데보다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예산 한우가 더 맛있는 예. 이유? 농산물이나 사과나 한우나 맑은 물에서 자라고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얇게 썰어가는 거였군요. 지난 3월 27일자로 10년 동안 청정지역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크는 이 한우나 사과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정말 건강한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을거리. 아,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선생님과 만드는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제가 네. 평소에 자주 우리 김하진 선생님 요리 하시는 그 방송을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김하진 선생님 팬이 정말 이렇게 각지에 숨어 계시다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만도 몇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불러주세요. 우리 김하정 선생님을 TV에서만 봤는데 아, 네. 오늘 이렇게 뵈는 게 참 영광입니다. 이따 아유. 꼭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십시오. 네. 제가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돌 먹으면 느끼한데 저거 어떡하지? 저 소화 잘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과에는 정말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거 연유작용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차도를 드실 때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그 사과의 달콤한 맛이 정말 혀에 이렇게 밀착돼서 넘어가는 맛은 드셔보시는 분들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요리 배우셔가지고 사과 차돌박이 요리를 하실 때는 꼭 예산 사과 갖고 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와 진짜 점점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요리입니다. 자, 다 돌려 담으셨나요? 손이 빨라지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해주고 왜 나는 칭찬 안 해주지? 아니 조합장님 벌써 다 담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조합장님 담으셨어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군수님 칭찬 안 하면 오늘 이거 무효야. 아 그래요?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편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완성되고 나면 아주 예쁜 접시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돌려 담으셨나요? 네, 이쪽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절 쳐놨나? 네. 두 줄은 다 밑에 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놔 주시고 다 하신 분들은 유리볼을 거기다 갖다 주세요. 아, 네, 그리고 네, 유리볼하고 접시하고 체인지하시고요. 자, 유리볼에다 무엇을 넣어주시느냐면 영양부추 넣어주세요. 부추, 시금치도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시고요. 자, 시금치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양념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조그만 볼을 이렇게 하나 준비했어요. 자, 시금치 담았던 볼에다가 양념들을 해주시는데요.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두 큰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 봅니까? 네, 다 부어주세요. 한꺼번에 다. 그래. 네네. 자세한 레시피는 이제 밑으로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그대로 다. 참기름도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물도 그 물이에요. 물도 넣어주시고 설탕도 넣어주시고. 선생님 집에서 요리할 때 네.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번에 섞으면 좋은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닿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넣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만약에 손으로 하면 각각 맛이 뒤틀려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레시피를 하게 되면 맛이 일정해지거든요. 다 고루고루 섞으셔가지고 버무리시면 돼요. 손으로 하셔요. 손으로. 네, 평소 실력대로 손으로 하셔가지고요. 두 가지 재료를 버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차돌박이 가운데다 담아주시면 돼요. 아, 그럼 완성입니까? 네. 야, 네 분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요리 하나를 완성을 네. 하고 있습니다. 섞어주셔요. 네, 이제 조금만 우리가 네. 또 손을 서두르셔서 네. 여기 접시 완성된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살짝 버무려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양손으로 하셔도 돼요. 오, 교수님. 잘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작해서 오늘 처음 칭찬드렸네요. 우리 조합장님은 그냥 말씀도 없고 과묵하게 잘하시는데요. 네. 이제 다 버무리셨으면 가운데다 담아주세요, 군수님. 요 가운데다가? 네네네. 우리 의원님도 다 양손으로 그냥 편안하게 해주셔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완성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이에요. 담으면. 네. 먹음직스러워라. 어머나. 이거 다 담으셔야 돼요? 네, 다 담으셔. 네. 어머, 아낌없이. 정말 어쩜 이렇게 보기에도 좋을까요, 선생님? 근데 맛도 좋아요. 보기에도 좋은 요리가 맛도 좋다. 정말 이렇게 쏟아맞아요. 충청도 인심은 정말 푸짐하고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담으셨으면 사과하고 차돌 한 점 얼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버무린 생채를 갖다가 한번 맛을 한번 봐주세요. 자 어떻게 드시느냐면 손에다 한번 잡아보세요. 차돌하고 사과를 하나 잡으시고 아 이렇게 네네 그 다음에 겉절이를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요거를 네네네네 야 마스크를 잠깐 그 전에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이렇게 한 번씩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실례 하겠습니다. 네. 자 군수님도 제가 실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맛을 보셔요. 예산 사과의 맛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어머나. 향이 정말 여러분 일단 향긋하고 고소하고. 근데 다희 씨 나는 왜 가슴이 떨리지? 맛없다니까. 아 정말요? 네. 글쎄요 과연. 말 시키지 마세요. 저도 주세요. 아, 먹을 때까지. 참 맛있네. 입에 맞으셔요? 어머. 이제 먹구죠. 지금 전에 홍민표 의원님이 제가
맛이 어떠실까 했더니 저를 보고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셨는데요. 네. 제가 입에 넣어보니까 왜 그런 줄 알겠어요. 그럼...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맛. 아 정말요? 네. 오 정말 맛있네요. 아, 제가 먹어본 좀 소감 좀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제 소 좀 그 육질을 좀 감정 좀 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당도도 감정하시고. 요 한우가 24개월 된 암소 한우요. 아, 아, 그것까지 하셔? 어, 네, 감정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거기에다가 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잘 따잖아요. 요 사과 먹어서 금메달 잘 따거든. 그거하고 요렇게 돼서 요 부추하고 그냥 요렇게 해서 맛을 봤더니 어떤 맛이냐? 정말로 살살 녹고 저 육즙이 많고. 진짜 맛있는 오늘 요리가 됐어요. 확실히 우리 예산 한우와 황토 사과는 전국 최고. 야, 맞습니다. 예. 예. 자 이제 한 분씩 또 이제 소감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시켰는데 조수님이 이제 제자의 오늘 만드는 거를 교수가 맛을 봐야 이게 오늘 품평이 끝날 거예요. 아 그렇죠. 교수님. 아, 그렇죠. 직접 내가 개발한 요리에 내가 맛을 보는 이 순간입니다. 맛이 끝내줘요. 아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네. 정말 맛있어요. 자, 제 옆에서 정말 소리 없이 이렇게 아주 맛있는 요리 만들어내고 제 입에도 맛을 보여주신 의장님 어떠셨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저요? 먼저 먹여드렸다. 아 저의 소감이요? 저는 이렇게 의장님께서 선수 만드신 거 버무리신 거를 제 입에 딱 넣어주셨을 때 아 이거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안 보였어요. 다 먹을 때까지. 그러면 다음에 본분을 입고 먹는데 딱 그 혀에 집중할 정도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예산에 또 오실 거죠? 그럼요. 영광이죠. 아니 저 의장님. 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에 넣어달라고 사정하는데 좀 한 입 넣어주세요. 어? 아, 또 아니, 다시. 제일 네. 먼저 넣어드렸고.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드릴까요? 그럼 저렇게 사정하는데 좀 한 입. 의장님 드려야죠. 소감도 저는 궁금한데. 네. 네. 저는 이게. 아 맛있네. 저만 먹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과를 잘게 썰어야 되는데 이게 크게 썰으니까 사과맛이 너무나. 사과를 잘게 썰어. 저만 먹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여드려 보았습니다. 행복하시죠? 의장님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한 맛이네요 정말. 네, 우리 조합장님 궁금해요. 과묵하신데 그냥 말씀해 주셔요. 조합장님 제가 고기도 태우고 좀 죄송한 분인데 지금 이 중에서. 저는 그동안 조합장 생활하면서 농업인들만 만났거든요. 예. 근데 오늘 축제를 통해서 사과와 이 고기와의 만남을 처음 접해봤습니다. 근데 김하진 선생님 덕분에 이 요리 교육을 받고서 해보고 맛을 봤더니 아, 함께 먹어봐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맛있다고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서 네. 여기 계신 여기 부근선님 어디 계세요? 부근선님 또 김동렬 국장님 또 우리 구팀장님 저희 네, 나와주세요. 좋아요. 나오셔서 같이 맛보셔야지 제들만 맛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조합장님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인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드리고 그래.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즐기는 거 어떠세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예산 한우를 주인공으로 또 예산 사과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요리 이렇게 맛을 봤는데요. 김하진 선생님의 멋진 레시피로 이렇게 더 멋있고 맛있게 요리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하진 선생님 조금 이따 다음 요리도 또 엄청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